공천 배제에 반발해온 홍영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. 홍 의원은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또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이라는 거학에 맞서기 위해 온갖 부당한 일들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부당한 공천 막다른 길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정치를 계속해온 부평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. 특히 서른 의원이 추진 중인 민주연대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와 연대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